나와 보인다고 해서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. 이게 영하 180도 정도 되는 되게 극저온입니다. 이게 되게 떨어지는 온도. 뜨거운 게 뭐예요? 이게 에칼시스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공기를 공기 중에 질소 이거를 이제 얼려놓은 거 생각하시면. 얼리는 거 아니겠네. 이거 물처럼 만들었어. 참 뭐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하겠네. 이런 것 같다. 혹시 알아요? 그러니까 마이너스 27도 되는데 질소를 못 채워야 되지. 질소를, 근데 질소를 얼려봤던 소리 못 들어봤어. 질소를 못 채워야 될 수도 있을지 알아요. 왜 자꾸 피꼬를 날 이 사람 갖고 싶네. 초전자체를 백화지수로 붙게 되면 초전자체의 특수 성질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. 이제 레일이,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레일이 자석이거든요. 자석인데 자석이에 이제 자석이 발생시키는 자기장에 이제 초전자체를 잡아두거든요. 이게 이제 잡아두는데 이게 위에 딱 붙어있는 상태로 잡아두는 게 아니라 위에 띄워서 잡아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떠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쭉 치면 이게 날아가야 되죠. 근데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위를 돌게 됩니다. 이게 이제 자기장 움직이게 됩니다.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은 요거 한 마리 때 잡아보시죠. 옆을 한번 들어보시죠. 뭔가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장이 얘를 붙잡고 있습니다.